힘들게 이제 한 거는 이제 가족 문제라든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또 내가 요 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청아만 씨입니다. 오늘 또 2013도 같은 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알아볼 건데 호랑이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선 호랑이띠 분들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호랑이띠 분들은요. 자기 색깔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알고 또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제 한때는 가슴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서서히 일은 갖다 꼭 풀려요. 풀리고 첫째는 이제 초년의 운보다도 중년의 운서부터가 핀다고 생각하면 되죠. 중년의 운서부터. 네. 그러니까 중년의 운서부터 피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에 활동하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사업을 하시면 모든 이제 기운이 나한테 이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호랑이띠 분들한테는 인생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눈물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좀 많이 이분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힘들게 이제 한 거는 이제 가족 문제라든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고 또 내가 요 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하지는 못하고 책임을 떠맡아서 하는 그런 영향도 많았고 그런데 부모덕도 있어요. 범띠 분들이 네. 부모덕 같다 그 범띠라서 다 부모덕이 있고 부모덕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생년월일과 거기에 차이점이 있잖아. 그치? 난 시와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부모의 덕이 많아. 부모의 덕이 많고 또 형제 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나홀로 외톨이처럼 모든 행동을 하지를 말고 같이 한 울타리에서 모여서 하면은 그게 더 좋은 저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나를 보호하고 주위에서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많으면 나쁘진 않잖아. 어느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를 먹어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지를 말고 같이 행동을 하면은 나한테 큰 득이 있지 않을까. 사업하신 분들은 내년에 마음 놓고 사업하세요. 신규로라도 뭐를 하든 그래요? 예, 주춤했든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또 올라가는 그 해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갑진년에는 좀 활발하게 항상 어느 누구나 어느 띠나 건강해요. 나이 먹으신 분들 건강이고 건강은 내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나중에 큰 병이 생겨갖고 하려면 그때는 소용이 없거든. 죽으면 돈 벌어서 죽으면 갖고 가 안 갖고 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제분들한테도 어느 정도껏 저기를 하고 내가 쓸 건 가지고 있으면서 활발하게 나를 위해서 좀 살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보람이 있지 않을까. 남은 인생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갑진년은 이분들 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이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된다고들 했고 그걸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내년에는 이동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일에 어떤 누구랑 좀 시비수가 있고 이래갖고 거기를 그만두고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래서 좋은 일은 없거든. 그거는 이제 잘 이제 판단해갖고 어느 누구나 이 권태라는 게 있고 직장 생활 하다가 쉴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바람 한번 휙 쐬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셔갖고 그냥 직장에 꾸준하게 다니면 하는 물을 파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실마리 나한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참 잘 짜. 머리가 좋고 모든 일이. 그래서 실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이 범띠분들이. 그리고 강해. 강하고 내 거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손재는 안 봐. 범띠분들 치고 남한테 이용하고 당했다고 이런 소리 들어오는 적어.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범띠분들 선생님 가정에서의 운기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가정도 어떻게 좀 잘 화목하게 잘 화목하게 돼요. 네.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제 화목하고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서로가 안 맞고 막 그래도 그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성격상 모든 거 생활력이 능력이 없어갖고 그렇다고 하면 살 필요는 없지. 근데 살라고 같이 노력하면서 살찌개는 조금 힘이 되게끔 해주면 그래도 이제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고부간에도 그렇고 부모님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해년이 바로 갑진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행이네요. 근데 갑진년 같은 이분들 이 좋은 운기를 잘 잡아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또 그렇죠. 어떻게 내가 잘 이제 응용을 해갖고 갈 수 있냐 그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용은 하늘이고 뭐 이 범은 땅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 띠가 세잖아. 그렇죠. 센 띠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지만은 센 띠라고 해서 하늘과 땅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기가 나한테 들어오는 운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벌써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 이 갑진년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하면 좋을까요? 조심하는 거는 덥석 미끼를 준다 해서 덥석 먹지 말아야지. 그것은 말을 갖다가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좀 귀가 좀 얇을 때가 있거든. 네네네. 그러다가도 다시 또 생각해서 바로잡는 사람이 많아.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뭐를 이제 조심하냐.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만 주의하면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내가 힘들 적에는 달라붙지 않아. 조금 뭔가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것만 판단만 하면 되고 보편적으로 판단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넘어가진 않아요. 내거 내가 먹는 식으로 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범띠분들이 자기가 하는 생활고에 내가 열심히 거기만 몰두하면은 큰 손재는 안 봐. 내년에 운이 최고로 들어온다. 양띠다며 범띠다. 좋네요. 어떤 이렇게 또 호랑이띠분들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해주신 것도 띠만 보고 말해주신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정말 중요한 선택을 갑진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 점사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 힘든 것 같으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1년 12달 새해 되면 또 홍수매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청학만신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